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성만찬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을 못한 지 3년 만에 지난해 11월이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수요일에 성만찬을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성만찬을 또 수요예배 때 합니다. 마스크 의무 조항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하던 것처럼 주일날 예배 가운데 성만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성만찬 하는 것은 어쩌면 이번이 또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정말 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지면 어찌하든 간에 성만찬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또 성만찬을 합니다. 자, 성만찬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가? 도대체 성만찬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만찬은 교회사 내내 의심 없이 아주 정확하게 선포한 그대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만찬이 뭐냐? 교회의 정체성이다. 예, 교부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게 교회라고.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세례받은 성도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게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무슨 구교, 저 캐톨릭 뭐 그쪽에서만 중요하고 거기는 또 예전을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중요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종교개혁자들 이후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종교개혁자들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그 구교의 많은 소위 그 리톨지 그러니까 예전들을 다 부인했지만 그러나 세례와 성만찬만큼은 어떤 것보다 강하게 부여잡은 것이 종교교역자들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켈빈 종교교역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죠. 켈빈. 켈빈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키운다 라고.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우리들이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키운다 라고 하면서 이 견해는 누구의 견해냐? 어거스틴의 견해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만찬, 이 성만찬의 첫 출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최후의 만찬 그것에 대해서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잘 나오고 있어요 다. 그런데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이게 안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 6장 가보면요 요한복음 6장이 뭐예요? 혹시 들으셨나요? 떡장이라고? 거긴 떡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요한복음 6장은 떡장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떡장이라고 일컬어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쫙 그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된 그래서 주님을 먹어야 그래야지 연합하고 그런 목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한 비밀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만찬의 얘기가 그 영적 의미가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만찬 집례하면서 아주 많은 경우 요한복음 6장을 인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만찬 이야기가 맞으니까. 그러나 직접적인
기사로,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의아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런데 그러면 정말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이야기가 안 나오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가 없죠.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 성만찬 이야기가 나와도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겉으로 딱 볼 때는 이건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보니까 세족식 이야기인데, 이건 그러니까 성만찬 이야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이 있어요. 뭐냐, 세족식은요 바로 성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한 어떤 순서였어요. 즉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행하신 하나의 순서였어요. 그리고 요한사도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볼 때는 성만찬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자리가 성만찬 이야기예요. 성만찬은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식사,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 세데르 페사흐라고 하는 유월절 식사죠, 그렇죠? 유월절 식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한번 성찬식 같은 제가 설교할 때 말씀했지만. 그것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는 키두시라고 하는 그 뿌리를 다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인 이 세데르 페사흐에 보면요 15개의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르하츠라고 하는 우르하츠. 이 우르하츠라는 게 뭐냐면요 손을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 성만찬이 시작하는 첫 번 순서가 지나고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성만찬을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손을 먼저 씻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떻게 하냐면 대야에다가 이제 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쭉 갖다 놓고 손을 씻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파격을, 제가 보니까 예수님도 저하고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돌발적인 걸 좋아해. 갑자기 뭐 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가지고 오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어떤 시간이 우르하츠, 손 씻는 시간인데 그런데 갑자기 발을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세족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요 성만찬 자리, 최후의 성찬 자리에 있었던 한 유월절 만찬에 있었던 한 순서를 예수님께서 싹 이렇게 돌발적으로 바꾸신 그런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뭐가 파격이 나온다? 뭐예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좀 파격적인 행동하셨다? 예,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이것도 메시지죠. 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예,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거 말씀하시려고. 정말 주님은요, 그 순간 그 사랑을 제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정말 피부에 와닿게 정말 그 발을 씻으시면서 그러면서 그 터치를 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그러면서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려고 하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근거가 있죠. 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작된 요한복음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이 이야기의 첫 출발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 때문에.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이야기가 쭉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그 유명한 새 계명, 이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네, 요한사도는요 성만찬하면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성만찬은 이것이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렇다, 성만찬은 바로 사랑이다. 누구보다 사랑에 민감한 사람으로서 성만찬은 정말 추상적인 것이 아닌 진짜 피부에 와닿는, 가슴을 울리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한, 눈물이 픽 놀 수밖에 없는 그런 감상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절대 건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레고 이렇게 촉촉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사랑 앞에 붙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맨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맨틱. 여러분, 그래요, 참 사랑은요 로맨틱해야 합니다. 낭만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어떤 그런 가슴이 설레고 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 가슴이 정말 울림이 있는, 울컥울컥한 감동이 있는 로맨틱한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종종 나이가 든 그런 부부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연애할 때는, 신혼 초에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집 얘기기도 한데 그때는 그냥 배우자를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설레는 게 아니라 차분해진대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살고도 아직도 가슴이 설렌다면 그건 조금 치맥기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가슴이 차분하다고 그게 로맨틱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 가슴이 답답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문제가 있지만 차분하다는 것은요 사실 표현과 느낌만 다를 뿐, 예,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낭만적인 거거든요. 예, 뭐 격정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잠잠, 정말 편안하게, 예, 그것도 얼마나 귀한 어떤 그런 로맨틱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여튼간에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은, 그게 사랑이라면 로맨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굴 향한 사랑이든지 간에 그건 로맨틱해야 돼요. 예, 부부간만이 아니라 가족들 간도 로맨틱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자녀와 부모도 그렇고요 형제 간도 그렇고요, 예, 그 막 사랑이 로맨틱해야 돼요. 너무 뻔해서 달코달아서 아무 느낌이 없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로맨틱해야 돼요. 마음이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진짜 성도는요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로맨틱해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로맨틱하게 한번 쳐다보시면 어떨까요? 잘 안 되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특히 사랑의 장애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예, 정말 우리는, 제가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장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장애가 많아요. 그게 잘 안 해봐서 못해. 막. 예. 근데 아니요, 굉장히 정말 그 로맨틱해야 돼요. 예. 여러분, 특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반드시 로맨틱해요. 왜냐하면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로맨틱한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슨 뭐 우주의 창조자로서 그냥 아주 무슨 뭐 영적인 어떤 그런 무슨 신학적인 어떤 그런 추상적인 혹은 우주적인, 아니요, 정말 로맨틱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보면 성만찬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바로 성만찬을 하셨던 바로 거기서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이 정말 로맨틱합니다. 절대 건조하지 않아요.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이 울려지는, 그냥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그 분이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사실은 다섯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다섯 번째가 스킨십,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이 탁월한 게 뭐냐면요, 예,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게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결코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게 탁월한 지적이에요. 전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그게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를 수 있구나. 뭐 개와 고양이가 뭐 고양이는 꼬리를 뭐 들면 화가 난 거고 개는 꼬리를 들고 하면은 무슨 반갑다는 거고, 뭐 이게 서로 달라가지고 개와 고양이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도 개와 고양이 같은 부부들이 너무 많아. 사랑의 언어가 달라가지고 서로 사인이 안 맞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게 막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전달되어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아니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느낄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로맨틱이란 말이에요. 그게 로맨틱이에요. 이게 바로 참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성만찬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딱 깨달음이 왔어요. 성만찬에는요, 이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성만찬을 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요, 성만찬을 통해서, 저도 그쪽에 사랑의 언어니까 저도 정말 거기에 감동하는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소중하다. 주님이 살을 주시고 그 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한테는 이렇게 소중, 생명처럼 소중하다. 너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나의 사람이다. 이 사랑의 언어를 듣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받는 순간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요, 예,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행복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 예,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예. 그 사랑이 뭐 정말 감동스럽죠. 예. 선물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요,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주시는 그 사람. 예, 게리 체프먼의 책은 나오지만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본인이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당신을 다 주셨다고요. 어떻게 그 사랑을 안 느낄 수 있습니까?
나한테 당신 자체를 다 주셨는데 말이죠.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요,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섬겨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할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이 세족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닦으시죠. 아마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도 봉사가 아니었었나 생각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냥 발을, 그걸 그대로 누리는, 그게 바로 성만찬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요, 예, 성만찬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성만찬은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히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 예, 성만찬은 내가 직접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안 느낍니까? 이거보다 더한 스킨십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성만찬이다. 앞에 제가 켈빈의 말을 소개했죠. 교회는 세례를 통해 아들을 낳고 성만찬을 통해 그 아들을 키운다라고. 이 말은요, 성만찬은 사랑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자녀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자녀는 무엇을 성장하나요?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죠. 예, 결국은 뭐 답은 하나예요.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절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안, 그게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정말 그 성만찬, 이거는 정말 성도들 세례를 통해 아들을 낳고 성만찬을 통해 그 아들을 키운다. 예, 그러니까 성만찬을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냥 한 끼 배불리게 먹고 나머지는 다 굶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번 모일 때마다 사실은 저는 한국 교회 개신교회가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만찬을 뭐 1년에 절기 행사로 하더라고요. 뭐 부활절 뭐 혹은 뭐 성탄절 이럴 때 난 너무 불만이.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갔더니 거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매주 하고 싶은데 그럼 또 너무 우리가 습관화가 될까 봐, 캐들처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주 할수록 좋죠. 왜? 우린 그 사랑을 먹어야 사니까. 예, 우린 그 사랑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그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만찬은 그 매번 계속하는 거예요. 예,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자꾸 받을 필요 없어요. 한번 받으면 되는 거면 태어나는 거 한번 태어나면 되니까. 그러나 성만찬은 살아가는 내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만찬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성도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이것이 바로 교회죠. 예배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정서는 그래야 합니다. 예배가 건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죄송한 일이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을 너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건조하면요, 그 사랑을 온전히 예배를 통해 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세상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삶의 그 많은 그 어떤 그 장애들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렇게 많이 상처받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아니, 외롭고 힘들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매주일 왔을 때마다, 예, 그래요. 말씀도요, 예, 교회의 이 대표지는 말씀과 성만, 세계 성만찬인데, 말씀도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바로 그 말씀 통해서 이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절망하다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면서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바로 이런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게 찬양이죠. 그렇죠? 정말 로맨틱한 그런 우리의 사랑의 구제를 하는 게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맞는 거예요. 성만찬의 이 어떤 사랑, 로맨틱한 사랑, 이걸 갖다가 그게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뭐 오늘이 나의 찬양, 나의 예배, 나의 찬양인가요? 나의 찬양, 나의 예배인가요? 하여간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제가 찬양 인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을 하나 해야 되는데, 특히 저는 성만찬의 그 사랑을 담은 그런 감동을 줬던 찬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찬양은 그 스페니쉬 찬양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안 불려졌던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걸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확실해요. 글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7년 전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새벽 기도에 처음 선보러 와가지고 깜깜해서 잘 안 보이셨죠? 그때 이 찬양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감사하게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도 뭐 여러분과 낯설고 여러분도 제가 낯설고 거기다가 더 낯설은 건 갑자기 스페니쉬 찬양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아마 다들 기억을 잘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때 왜 그런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거의 7년 만이죠. 그러니까 2016년 2월 달이었으니까 뭐 딱 거의 7년 만이죠. 7년 만에 오늘 이 성만찬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찬양을 소개하려고 딱 하는 순간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다, 성령님은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들한테 이 얘기 하고 싶으시구나.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우리 예배가 이래야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하니까. 예, 정말 호산나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눈물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로맨틱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니까,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 예,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예, 그거 통해서 가능하죠.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또 7년 만에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1996년도에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부르심이 있는데, 특별히 멕시코 중남미 선교에 부르심이 있어요. 그 교회 회중들 가운데 아예 스페니쉬, 히스패닉 회중이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사역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티와나라는 곳에 교도소, 감방 선교를 했는데, 거기 갔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거기 믿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 인도자가 딱 한 가운데 찬양 하나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찬양인 거 아니고, 또 제가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그 찬양이 무슨 가사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노래 가사도 모르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근데 저만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찬양하는 그 친구도 보니까 너무 정말 너무 감동 가운데 그냥 그 찬양하는데, 아마 그걸 보고 제가 더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어디 뭐가 터치가 있어요. 뭉클뭉클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가슴이 막 이렇게 울컥울컥한 그런 감동이 있어요. 뭔가 막 그냥 이렇게 막 뭐 그런 거잖아요. 울고 싶다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막 근데 그 친구가 다들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막 눈물들이 막 남자아이들인데 막 교도소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흉악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막 그냥 이 얼굴에 눈물이 막 덮이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중에 보니까 Deus est aquí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냥 말 그대로 하면 Deus est aquí,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이 그날 보니까 사실은 하나의 찬양이 아니라 두 개의 찬양을 연결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Deus est aquí라고 하는 그 찬양과 그 다음에 뒤에 후렴 가면 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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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룩이래요. 거룩 거룩 거룩인데 그것과 이게 다른 찬양이에요 원래. 그런데 하여간 그 친구들은 무조건 다 같이 불러요. 난 제가 처음에 같은 찬양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찬양인데 그냥 이 메들리처럼 부르는데 이건 절대로 같이 가야 돼.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라는 게 아 정말 그 멜로디와 그 멜로디가 로맨틱해요. 그 다음에 가사의 내용도 나중에 보니까 정말 로맨틱해요. 거기다가 스페니쉬가 로맨틱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겹치니까 정말 부를수록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찬양을 ANC에서 번역을 시도했어요. 이거 번역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번역이 안 돼 있었으니까 번역을 시도했는데 근데 스페니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번역을 해놓고는 저보고 이제 와서 좀 감수를 하라. 그러니까 좀 왜냐면 본인들이 번역은 하지만 이 찬양 가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사실 뭐 전혀 번역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 들어가면서 이 찬양이 뭔지를 이제 감수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표현 하나 절절히 너무 가슴에 와 닿아요. 너무 가슴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느낌이 그냥 그리고 와요. 느낌이 그 느낌. 오늘 우리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그 찬양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Deus est aquí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사실은 우리가 임재라고 하니까 조금 더 너무 거룩해. 그냥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내가 숨 쉰다는 사실처럼 막 내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마 이건 이런 걸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의심했던 것에 대한 죄송함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하여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 것 내가 숨 쉴 때 이 공기처럼 그렇게 내가 느낍니다.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아침만 되면 해가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정말 그 정말 너무 확실하게 아는 게 뭐냐? 주님이 나의 이 기도 사실 그 원래 가사는 노래라고 돼 있는 깐또라고 돼 있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내가 압니다.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그 고백이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감상이 있어요.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만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그 다음에 이제 후렴처럼 들어온 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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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토 산토 산토라고 하는 게 들어오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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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그런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에 사랑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원래 그 가사는 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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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라손 데 아도라, 내 마음이 당신을 경배합니다. 미코라손 데 사베데시, 내 마음이 당신 앞에 지금 얘기합니다. 산토 에레스투, 거룩한 분 바로 당신이시라고. 사랑이란 말 한마디 없는데 이거 번역할 때 그때 이거 번역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의 경배로 합시다. 왜? 이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여기 꽉 깔려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경배, 내 마음이 고백하잖아. 정말 주님 당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 어떤 사랑의 세레나데보다도 더 감동적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다고. 그렇게 해서 이 찬양을 번역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잘 모르시지만 그냥 여러 번 반복해 부를 테니까 계속 아는 만큼 따라하세요. 아는 만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 찬양팀하고 제가 앞에서 부를 때 따라하시고,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우리 반복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다시 부를 때는 후렴만큼은 스페니쉬로 했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좀 달라요, 이 언어가. 그래서 스페니쉬 가사를 한국말로 써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스페니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는 숨 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누네. 거룩 때는 정말 거룩 거룩 거룩한 이 부분만 글쎄요 한 2, 30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부르고 또 불러도 다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표현 못한 것 같아서
또 부르고 또 부르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로맨틱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로맨틱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그 정서가 중요합니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찾아야 돼요. 예,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전에 내가 정말 그렇게 그런 사랑에 감격했던 순간인데 지금은 아니다. 정말 그건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 다시 한번 찬양을 우리 부르고 또 거룩거룩 그 후렴을 또 반복하다가 제가 산토 산토 산토를 하자고 할 때 여러분도 한번 스페니쉬로 한번 해보세요. 그 스페니쉬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느낌이 와요. 무슨 고백을 하고 싶은지 그 감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제를 한번 함께 또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찬양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정말 오늘 이제 성만찬을 할 텐데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로맨틱한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에 우리가 메말랐습니다. 사랑에 우리가 정말 장애가 있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병들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 성만찬을 주 앞에 사모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자기 언어로 주님께만, 동성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속 묵상해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좋습니다.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